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앱 진단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자바로 우리가 디컴파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수행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JD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APK 파일이죠? APK 파일을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하는, 디컴파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자바 파일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문법이죠. 문법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언어로 이제 APK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스말리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그 중간중간에 또 다양한 컴파일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데, 요 파일로 변환을 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요 APK 파일 안에서 이 앱을,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코드 난독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코드 난독화를 하게 되는데, 이 코드 난독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APK 파일이나 아니면 뭐 iOS 파일이든, 이앱 진단을 한다는 이유들은 해킹을 한다는 이유거든요. 말 그대로요. 그래서 이 해킹을 해가지고 APK 파일의 어떤 기능들을 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우회를 하기 위해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이제 루팅이죠. 루팅입니다. 루팅 우회 방지 같은 경우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APK 파일을 그 앱에서 어떤 APK 파일의 어떤 권한들을 우회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루팅이 된 상태에서 APK 파일들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쉘 권한을 이용을 한다면은 분석하는 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팅 방지를 우회를, 루팅을, 한 폰에서는 이 APK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루팅을 우회를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회를 하는 것들을 방지를 해야죠. 그래서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 난독화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너리 난독화라는 형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패킹이죠, 패킹. 예, 그런 패킹 형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결성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즘, 게임 서비스들 앱들에서는 이렇게 세개 정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암호화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많이 그,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은, 이세 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세 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코드 난독한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루팅을 어떻게 탐지를 하고 있는지 요것들을 루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코드 안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어떤 그이 프로세스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탐지 프로세스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드들을 공격자 입장에서 코드들을 분석을 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탐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APK 파일을 자바 코드로 디컴파일을 해가지고 코드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디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JADX입니다.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JDX GUI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디컴파일이 된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은 방지가 되지 않은 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의 다 디컴파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료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JDX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JDX라는 도구요. 아니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JEB. 예. JEB라는 도구이죠. 예, JEB. JDX 아니죠? JEB라는 도구인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며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일인가, 언제 사용할 수가, 일주일인가, 14일인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유료로, 예, 판매가 되는 건데, 요거는 APK 파일, 달빅, 관련된 APK 파일들 분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인텔,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것은 바로 EX 파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디컴파일러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사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료로 살 수 있는 환경, 이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요 도구가 예, 짱이죠. 예, 짱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들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한 달에 약 한 15만원, 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그 가격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요걸로도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DX라는 것을 도구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 파일 있죠? 예, 바이너리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EX 파일을 예,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자바 버전, 예, 최신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패스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 배치 파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JADX GUI 배치 파일을 실행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APK 파일 아니면은 스마일리 코드, 뭐 텍스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디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APK 파일을 그냥 불러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기능들이죠. 네, 주요 기능들이고요. 우선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디컴파일이 된다는 거. 네,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것도요. 한번 속도를 볼까요? 이제 APK 파일을 바로 불러오시면은 이쪽 되고요. 다른 APK 파일은 불러올까요? 자, 바로 불러오죠. 네, 굉장히 빠르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디컴파일 도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인덱스 값 정도만 가져오고요. 나중에 여기에서 상세하게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싶을 때 그때야 이제 디컴파일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돼요. 상세하게 그 소스 코드 내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픈할 때마다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빠르게 보이겠지만은 나중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의 동일한 예, 비슷한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그때야 이제 요게 과정들을 예,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디컴파일 과정들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안에 있는 요 APK 파일이 이제 자바 파일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분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진단을 할 때는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의 뭐 필수죠. 필수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우회 기법들에 대해서도 다 이 APK 파일, 아니면 라이브러리 파일, 우리가 SO 파일이죠. 그런 것에 안에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바 코드 안에 만약 그런 우회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루틴이 이게 바로 이제 루트 루팅이라고 나오거든요. 디바이스가 루트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 코드 안에서 저희들이 루트를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SO 파일이 있는데 그 SO 파일들은 아이다 프로나 아니면 기타 디컴파일 도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컴파일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덱스 파일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데스크 가드라는 것은 유료로 여러분들이 코드 난독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석을 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 소스 코드를 보더라도 다 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어떤 디컴파일 도구들을 사용했다 뭐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런 에러들이죠. 그래서 요런 에러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분석이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트링 정보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루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루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링 정보이죠. 그 스트링 정보 안에서 힌트들을 얻어가지고 아 얘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정보들이 보면은 나와 있지가 않죠. 이런 정보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기 JA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코드 난독화를 푸는 것은 아니고요, 이 네이밍 정보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그나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D, 그 다음에 어퓨케이션, 이게 난독화를 푼다. 난독화를 푸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이 클래스 파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밍을 좀 해줍니다. 근데 네이밍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거대하게 네이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앞에 쪽에다가 이제 넘버링을 하는 거죠. 000, 001, 00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이밍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한 그런 형태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것들을 난독화하지는 뭐 난독화를 풀지는 못합니다. 근데 네이밍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딴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난독화되지 않은 또 APK 파일을 다시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쪽에 보시면은 텍스트 서치라고 있습니다. 요 기능이 이제 이 JDX에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어떤 중요한 스트링 정보들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야 디컴파일링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속도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그 안에 있는 코드들, 뭐 클래스, 메소드 정보, 그다음 필드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디컴파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디컴파일 도구하고 어차피 시간상은 앞에서 하냐 아니면 뒤에서 하냐 그 차이인데, 그 대신 다른 무료 도구, 이게 무료 도구 기준이에요. 유료 도구하고 무료 도구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유료 도구가 비싼 것이 좋죠. 예, 비싼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루트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루트라는 것은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그 루팅을 방지하는 거죠. 루팅 방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코드들이 보통 루트 아니면 뭐 이즈루트 이러한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찾는 속도들을 보면은 코드 기준으로 찾았는데 굉장히 빨리 찾죠. 예, 빨리 찾습니다. 코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그래서 코드 기준으로 루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딱 봤더니 더즈 슈퍼 APK 이그지스트한테 이즈 루트가 되어 있다. 이즈 루트로 한번 고쳐볼까요? 자, 이즈 루트로 보면은 바로 요 루트가 하나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팅 방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요만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요런 분들이 요러한 힌트를 가지고, 아, 여기하고 한번 있고 두 번째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우회를 하면은 루팅을 우회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 서치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디컴파일, 무료 도구 디컴파일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 기능들이 조금은 떨어져요. 생각보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서치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HTTP라는 것을 많이 검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악성 코드나 아니면 기타 내부 통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터넷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 IP 정보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코드를 뿌리는 그런 그 서버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앱 취약점 진단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 앱 악성 코드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는 관점만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앱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이 앱을 가지고 최대한 우회를 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 안에서 이제 홀을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건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뿌리는 그런 서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은 디컴파일 도구를 통해 가지고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패턴들을 찾냐? 요게 이제 서로 조금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한 악성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컴파일 같은 걸 루팅웨어나 그런 것들의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솔루션들을 좀 맛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권이나 아니면 게임 서비스 쪽의 APK 파일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라는 패턴들을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HTTP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이트들 안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소드 기준으로 할 것이냐, 클래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필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 서치, 뭐 클래스 서치 여러 가지들 뭐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Save Al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Save All과 그 다음에 Save As Gradle Project라고 있는데 둘다 어차피 소스 코드 여기에서 디컴파일 했던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한 번에 저장하는 것인데 이두 번째 Save As Gradle Project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불러와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Save As Gradle Project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자바 코드를 가지고 나중에 역 컴파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컴파일을 해서 APK 파일로 다시 이제 만드는 과정들. 이건데, 이것들은 100%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자바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이렇게 딱 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함수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작을 할 때는 여기에서 APK 파일을 자바 파일로 바로 변환하는 것이 자바 파일로 변환할 때이 자바 파일을 가지고 APK 파일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중간에 스말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말리 코드를 고치는 거죠. 보통 악성 코드들이 보통 이제 자바 파일을 스말리 코드까지 아니 APK 파일을 스말리 코드까지 만든 다음에 이 스말리 코드 안에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뭐 악성 서버로 유도하는 그런 루틴들을 집어넣다거나 아니면 다른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호출하는 함수로 호출하는 것들을 이 스말리 코드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말리 코드를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 뒤로 APK 파일을 만들면은 그때는 에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1대1 매칭을 하기 때문에요. 코드가요. 근데 자바 코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APK 파일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컴파일 도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컴파일 도구를 가지고 하면은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것들을 다운로드 다 세이브 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싶다. 한 번에 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모두 다 세이브 오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소스 코드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리소스 파일들 그다음에 관련된 것들 파일들이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소스 코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안드로이드 서포트에 관련된 패키지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외부 정보들을 쓰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바 파일로 이렇게 디컴파일 돼가지고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뭐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거, 시큐어 코딩 같은 거할 때는 원본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소스 코드 안에서 뭔가 또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자바 파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홈에 안드로이드 인시큐어뱅크 쪽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자바 파일로 모두 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JADX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무료 도구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트코드 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전 버전이 있는 것들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